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제주 MBC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예상 경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각 국가별 태풍 전망을 비교 분석하고 태풍이 더 남하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 통보문인데요. 태풍이 당초 16일까지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시속 9km 속도로 아주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방향을 북쪽으로 틀 것으로 전망했고요. 금요일 오전 8시 제주도 남쪽 5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까지는 제주도 북쪽 해상을 예측했었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다음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더 남쪽을 지나갈 것으로 봤고요. 제주 최근접 시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오전 7시쯤을 예상했습니다. 미국도 어제까지는 제주도 북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했기 때문에 진로가 많이 바뀐 거죠. 이번에는 일본 기상청입니다. 일본도 어제까지는 예상 진로를 제주 북쪽 해상으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근접 시간 역시 오전 7시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태풍 진로를 남쪽으로 대폭 변경했는데요. 사실 변경된 진로도는 어제 대만 문통부 중앙기상국이 전망한 진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만 기상국 진로에 더 관심이 생기게 되겠죠. 대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유일하게 태풍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오늘은 진로가 더 남하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대만 진로대로라면 제주도 역시 예상보다는 바람의 세기나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아주 약간 낙관하게 됩니다. 다만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강풍대가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제주도에 집중돼 있어서 거리는 멀어졌지만 강풍은 걱정이 됩니다. 태풍의 진로도가 남쪽으로 더 변경된 이유는 분석 일기도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중국 쪽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 세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해 태풍이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 예년보다 중국 쪽 대륙 고기압 세력이 커지면서 북상을 저지하고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오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수축되면서 태풍의 이동 통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했고 상하이 부근에 더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태풍의 세력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제까지 강한 태풍으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북쪽 찬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져 중형급 태풍으로 약화됐습니다. 최대 풍속도 초속 29m 정도로 약해졌고 중심 기압도 980 헥토파스칼인데 지난번 오마이스 때보다 조금 강한 정도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태풍 진로가 대만 기상국 전망처럼 남쪽으로 더 남하하게 된다면 다행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이번에 보신 것처럼 태풍 진로는 시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보가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